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팝스타들의 새로운 도전. 국내 정상의 뮤지션들과 함께 희망을 전하는 음반 제작에 도전한 스타들의 아름다운 여정이 온스타일을 통해 공개됩니다. 스타 도네이션 프로젝트. 네, 감사합니다. 제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아니, 가이드만 해봤습니다. 아직 가사가 없어서요. 가사를 쓰려고 했으나 너무 어려웠습니다. 안녕. 매년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잡지 화보를 촬영해 그 수익금을 이웃돕기에 기부해온 나무액터스. 올겨울엔 그 따뜻한 마음을 모아 자선 음반 제작에 나섰다. 문근영, 신세경, 한예진, 김효진, 김강우 등 스크린 속에서 더욱 익숙했던 배우들. 그리고 윤상, 정재형, 박창학, 김광민 등 감성 뮤지션들이 함께 참여한 음반 제작 과정. 2009년 겨울, 마음의 온도를 높여줄 행복한 나무가 자라고 있는 현장을 만나보자. 합창곡 녹음이 있는 날, 긴장된 얼굴에 문근영이 보인다. 근심이 어린...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담 갖지 마세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아직 안 익숙해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그래서 자꾸 헤매요. 번쩍이 난 없지만 집에서 미리 반주와 가사를 받아보고 연습을 해온 문근영. 녹음 직전까지도 노래를 익히는 데 열심이다. 노래 듣는 걸 우선 되게 좋아해요. 근데 노래를 들리는 것처럼 제가 잘 하지 못하니까 노래 부르는 거는 그냥 늘 부르던 노래만 부르거든요. 녹음 부스 안으로 들어갈 시간. 그녀의 발걸음이 씩씩하다. 자,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자, 노래를 한번 틀어봐 드릴 테니까 네. 들어보시면서 네. 외칭해 보시고 가이드가 살짝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고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아니에요. 다 좋아하는데 TPM도 좋아한다 이거죠. 자, 거기까지만 연출하시면 되고요. 좀 높나요, 많이? 네. 지금 여기서 듣기 나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조금만 소화를 잘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비브라토 되게 잘 넣으시네요. 노래 되게 좋아하시나 본데? 저기 뭐지? 그게 탄탄하게 나오면 좋아요. 네. 오케이, 다시 한번 몇 번 봐볼게요. 사이클이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에요? 네. 아, 근데 오늘 늦잠 잤어요. 그죠? 네. 오후에 일어나셨어요, 혹시요? 아니요, 오전에. 오전에? 그래도 오전에? 네. 학교 다녔답니다. 네. 선생님이구나. 뭐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죠? 뭐... 학교 하루라도 쉬는 날이면 좋고 과제 좀만 있으면 좋고 시험 안 보면 좋겠고 그래도 학교는 빨리 가서 학점을 채워야 되겠고 학점 잘 나오면 좋겠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학점 잘 나와요? 열심히 할 때는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좀 열심히 안 할 때는 많이 안 나와요. 바람에 묻어있는 인내니 이거 나오던데 약간 인내니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왜? 전형적인 이제 합창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좀 더 거대하게 벌어지면서 감동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곡으로 연출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곡 자체의 멜로디는 쉬운 듯 하나 되게 어려워요. 음폭도 되게 크고 되게 테크닉적인 것도 많이 요하고 그러는데 뭐 얼마만큼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도전.
들어볼게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저선 너. 어, 이거 좋아요. 이런 감정, 약간 노래 부르는 감정 틀리잖아요. 그거 네. 나오면 좋아요. 네. 더 좋았어요. 이것도 킵할 거예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더 멋부려서. 네.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 곡을 만들기까지 많은 뮤지션들의 노력이 숨어있다. 전반적으로 그 곡이 완성되는 과정은요. 드럼 베이스를 기초로 한 리듬 파트, 그 위에 이제 멜로디. 목소리 망가지시면 안 돼요. 아, 네, 괜찮아요. 곡의 느낌을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해 네. 문근영이 화음을 넣자고 제안했다. 네, 저도 근데 그 생각은 했어요. 네. 아, 뭔가 화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화음 넣을 수 있어요? 저요? 네. 못 넣죠. 근데 음만, 화음 음만 알려주시면 그거 기억하곤 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네? 녹음하시는가?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생각보다 별로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노래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못 불러요. 불도 불깨물 불깨물 수평선. 효진 언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누구나 비밀은 없다? 있다? 그 영화에서 그 재즈싱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따라 불러보면 그걸 먹고 사는 사람 그걸 먹고 사는 사람 좋았어. 비록 보이지 않았어도 장시간에 걸친 녹음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문근영. 함께하는 스태프들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없다. 잘했어요, 파트라슈.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한 번만. 네. 한 번만 더. 잘한다. 괜찮다. 얼마나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했어요? 아니에요. 자, 고생하셨어요. 잠깐 나오실게요. 아, 나오라고요? 네. 네. 끝! 마무리했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죠? 네. 너만 재밌었어요. 그런가요? 나만 재밌으면 됐지 뭐. 앨범을 내셔도 될 만큼 실력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다행인 게 노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도 더 스스로 자기가 고치고 싶어하고 다시 하고 싶어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아니에요. 너무 어색했어요. 네. 아니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끝까지 힘내주세요. 고마워요. 러브트리 앨범 재킷 촬영장에 모인 나무액터스 배우들.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네. 시작 가요. 네. 드디어 녹음에 들어간 신세경. 제발 세를 몰았다 한 두 번 더. 부가 물 같아요. 데뷔 10년 차 문근영. 마지막 인사조차. 국민 여동생에 대한 그녀의 솔직한 생각은? 24살인데 아직도 여동생처럼 봐주면. 러브트리 36.5 두 번째 에피소드가 찾아옵니다.